정말 나한테 재밌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비싼 걸 왔으면 중간에 그 뜨는 금액들을 아꼈으면은 진짜 소위 말하는 SOX를 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었는데 네, 정말 재미를 느끼기 전까지는 어중간한 가격대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짝! 저 여기 앞에 오는데 토토로에 나올 법한 이런 집이 있고 또 들어오니까 난로의 냄새와 나무의 그 따뜻한 그 느낌 이런 게 너무 신선한 느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곳에 계신 자동님이에요. 자기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 올해 마흔 된 자린이에요. 자린이 송인찬이라고 합니다. 어디 사시는이 빠졌어요? 네, 경남 함양입니다. 어필밖에 없는 동네. 아 그래요? 네, 서부 경남 제일 끝자락에 있고요. 전라도 경북 이쪽이랑 접경지역에 있고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지금은 네. 남원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원래는 지리산 그랑폰도는 여기 함양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통공예 분과에 속하는 서각이라는 미술인데요. 나무에 글을 새기는 모든 작업들을 통칭하는 게 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지우개에다가 이 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도장 딱 찍고 그런 거를 이제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재료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로. 그럼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좋은 말들, 사자성어, 교훈이 되는 말들 이런 거를 새기는 건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봐봐요. 어떻게 서각에 크크크기 들어있다는 MG 감성인데? 전 이것도 좋은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망한다, 너도 망해라? 좋은 말인가? 했는데 반전. 나도 희망한다, 너도 희망해라. 이런 좋은 말로. 미술 자체가 글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인 걸 어떻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한번 응용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다 자전거를 타게 되셨어요? 재작년 10월쯤에 촌놈이 서울에 상경해서 미술관 투어를 했거든요. 영감을 얻고자. 네네. 네. 요즘 뭐 트렌드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쵸. 갔는데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딱 첫날 하루 종일 그냥 미술관을 계속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다음날 일정을 소화를 못했는데 그때 제가 몸무게가 한 110 가까이 됐었거든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작업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겸해서 체력도 기를 겸해서 자전거를 타게 됐죠.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요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 했는데 로드바이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어 변속하는 게 이렇게 귀뚜라미 드드미라 그러나요? 그게 달려있는 걸 샀어요. 20만 원인 거 주고 하이브리드에 달려있는 그런 거 네네. 네. 조카가 또 자전거를 타요. 로드바이크를 타는데 삼촌 자전거는 105 등급의 카본 프레임을 쓰는 게 시작이야. 뭐 지금 보다시피 이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저걸로 바로 가신 건 아니죠? 네, 중간에 엘파만. 코로나 때 자전거를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재고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스쿨트라 100도 봤다가 400도 봤다가 전국 어디를 다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제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엘파마. 엘파마가 재고가 있었어요? 네. 많더라고요. 엘파마는 인기가 네. 제일 빠르게 구할 수 있고 국산이다 보니까 AS도 좋겠지 하고 구매를 했던 거죠. 그거를 잘 네. 타셨나요? 네. 한 석 달, 넉 달 신나게 탔어요. 거의 세 달 만에 10kg 뺐었어요. 그 엘파마를 타면서 스페셜라이즈드를 한 번씩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저 자전거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그 마룬 색상. 제가 원래 붉은 계통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 색상을 보고 나서 아 나는 저 자전거 나중에 꼭 타보고 싶다. 엘파마 타기 전부터 사실 저 자전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게 제가 알기로는 89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이제 첫 세일 들어가니까 700 얼마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쟤를 사면 더 열심히 탈 수 있겠지. 더 많이 타겠지. 자기 스스로 이제 최면을 걸었죠. 아니 어쨌든 근데 이거 엘파마 탈 때부터 저게 눈독들이고 있었어요. 엄청 타고 싶었던 거. 아 진짜 타고 싶었어요. 드림 바이크. 네네네.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750 떨어져서 샀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600 얼마까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아요. 아 그래서 이걸로는 얼마나 타셨어요 그러면? 4월인가 5월부터 탔거든요. 한 7, 8개월 타신 거 같아요. 그렇죠. 저걸로도 감량을 좀 많이 하셨나요?
제로 더 많이 했죠. 거의 뭐 20km 가까이 제로 한 거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바꾸고 나서 진짜 더 타게 되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야 된다. 한 번이라도 더 나간다. 내 눈에 예쁘잖아요. 그럼 남 눈에도 예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서 아, 난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아니 어디 가서 보여주려면은 여기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작업할 때, 수업할 때 외에는 항상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작년에 250일 정도를 나갔더라고요, 운동하러. 아, 저걸요? 250일이면 8개월, 네, 거의 매일 나가신 거네요? 거의 매일 나갔어요, 네. 볼 때마다 예뻐요? 어때요, 요즘에? 항상 행복해요. 늘 예뻐요. 쟤를 어떻게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껴안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내가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사니까 훨씬 이제 라이딩 횟수도 많아지시고 마일리지도 길어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 말고도 또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그 자전거를 두는 공간이 달라지죠. 어디로 갔어요? 원래 뭐 그냥 이런 데 그냥 두다가 작업실을 두다가 안방까지 들어왔었어요. 아, 껴안고 주무신 거 맞네요. 껴안지는 않았는데 안방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지금 거실까지 밀려났어요. 아, 밀려났어요? 왜요? 로라를 걸어놔서. 그렇구나. 네. 닦는 것도 좀 더 열심히 닦게 되고 그런 것도 있나요? 예, 네, 이제 저기 보시면 클리닝 제품들이 전부 다 쓸고 닦고 하는 것들이야. 아, 에파마 탈 땐 좀 덜 하셨어요? 체인 클리너 하나, 뭐 그냥 티슈 하나, 그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확실히 내 마음에 드는 걸 타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타고, 더 만져주고. 저거 구매하시고 나서 제일 만족스러운 점. 그 하차감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 하차감보다 그냥 승차감. 오, 달라요? 타고 있을 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드럽고 주행성이 좋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이 자전거,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 위에서 타고 내가 발을 굴린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요? 그 만족감도 있구나. 네. 자전거 타면서 후회되시는 점? 완전 처음 시작할 때 한 1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반년 정도 타고 정말 나한테 재밌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비싼 거를 왔으면 중간에 그 뜨는 금액들을 아꼈으면은 진짜 소위 말하는 에스웍스를 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자전거를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께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재미 느끼기 전까지는 절대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이게 진짜 제대로 한번 타봐야겠다 했을 때는 완전 비싼 거로 봐도 된다는 거. 그때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친구도 이제 저 때문에 자전거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도 처음에 한 200만 원대 샀다가 얼마 안 타고 1300만 원짜리 샀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재미를 느끼기 전까지는 어중간한 가격대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내가 처음에 자전거를 시작했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내가 진짜 재밌어 하는 건가를 어떻게 그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세요? 자전거를 탔는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 자연이 더 예뻐 보이더라. 바람 맞는 게 기분 좋더라. 또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이게 이제 다 기변해야 되는 자전거를 진짜 비싼 거 가야 되는 단계다 라는 신호일 수 있겠네요. 뭐 굳이 비싼 건 아니더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전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내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는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진짜 좋아했을 때 그래야 이중 지출을 정말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찬님께 자전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전거는 무엇이다? 좀 삶의 방향을 바꿔준 것 같아요. 결국 뭐 체력적이든 몸 자체든 자전거 타면서 조금 더 활발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오늘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 유명하신 분 봐서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안전하게 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속도에만 집착하지 말고 즐겁고 안전하게 빨리 갈 때 또 못 보는 것들 또 천천히 가야 보이는 게 있으니까 천천히 안전 운행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작품 좀 보여주세요. 궁금하네. 저는 좀 이런 전통이랑 결이 다르고요. 되게 요즘 스타일의 글꼴이다. 폰트가. 그렇죠. 이 칼을 다 사신 거예요? 날만 사서 자루를 다 깎아서 만들어요. 이게 몇 개예요, 다? 지금 여기 다 합치면 한 120자루 정도 돼요. 이게 난로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는 이제 나무를 직접 넣으셔가지고 불을 떼시는 거예요.